자, 갑시다. 자, 우리 전국대학교 학생들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스미키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사랑이랬지 잊으려 애를 쓰니 더 보고 싶더라 7번 복도 바닷길 따라 끝없는 나의 사랑길 뜨겁게 사랑도 했지 바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끼룩끼룩 보고 싶다 사랑아 에이! 자 2절까지 아이소! 자 2절은 간 김에 새 뜨는 동국대에서로 한번 가보죠 오! 네. 나이스 동국대 공국대에서 뜨겁게 사랑도 했지 가다가 멈추어 보니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기룩기룩 보고 싶다 사랑아 무심한 갈매기 소리 내 마음 기룩기룩 보고 싶다 장충단길에 이런 데가 있었네. 여기 장충단길이구나. 저기가 장충단길인데. 장충단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족발? 족발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와 이런 느낌도 괜찮다. 야 느낌 있다. 여기 밖에서 앉아가지고. 그러게. 어. 야. 그래도 오뎅바처럼.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데처럼 뜨겠네요, 그러면. 힙지로 같은 느낌. 아, 힙지로. 우리 젊은 분들도, 봐봐요, 젊은 분들도 많으시고. 안녕하세요. 아니, 뭔가 느낌이 되게. 팔로우 하고 있어요. 뭔가 되게, 뭔가 되게 느낌이 힙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젊은 층에서 장승규 씨는 유튜브의 그 선구자 같은 느낌인 거. 아이고,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 예술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만드는 막걸리, 막걸리를 직접 만드시나 보다. 여기 맛있는 안주가 많은데요? 형도. 그러네. 내가 좋아하잖아 또. 봐라, 여기 맛집이네. 아, 올라가 보자 일단. 야, 이거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여기 사장님이세요? 저희가 세 명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사장님 세 분이? 네.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좋다. 전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서 바로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그럼 직접 그러니까 네. 사장님 세 분이서 직접 네. 만드시는 거예요? 네. 형제 우리 그러면은 네. 조금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는 스윙스인 줄 알았어요. 스윙스. 네. 어, 되게 힙하시네. 근데 막걸리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오. 우와. 이거는 뭐야?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지금 쌀이 사가지고 올라온 애들. 아. 근데 제가 막걸리를 많이 좀 마셔본 사람으로서 유통기한이 되게 짧잖아요. 아, 어, 맞아요. 저희가 만드는 술은 기본적으로 도수가 한 10도 내외여서 어. 제가 사실 유통기한이 크게 의미는 없고요. 맥스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먹은 막걸리 중 제일 오래된 거는 한 3년 정도인가? 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 괜찮아요. 이게 선입견이구나, 그러면. 막걸리는 2주 안에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사실 장수 막걸리도 숙성을 잘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 저희가 이제 다 99년생이랑 00년생이고요. 아. 사실, 그니까 동국대학교 갔다 오셨다고. 네. 동국대 재학생입니다, 사실. 아, 그러시구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야, 근데 공부하고 이거 병행하시려면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과는 어떤 과셔요? 과는 이제 입학할 때는 북한학이었고. 북한학이요? 어, 약간 김정은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김정은 뭐 토마스 뭐 어. 그러니까 뚱글뚱글하고 살 좀 찌면은 네. 보통 이제 저처럼 봤을 때.